자, 2021년 2월 A형이고요. ITQ XL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3작업 정렬 및 부분합을 할 거고요. 이 부분합 얘기도 아마 한 3강 정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3작업도 두 종류 있습니다. 하나는 피벗 테이블, 그리고 하나는 지금 나오는 부분합 두 가지 있어요. 근데 둘 다 어렵지 않으니까 이번 것도 80점 만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업해볼게요. 자, 범위는요. 첫 번째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 복사해서요. 3작업에 B2셀로 모두 붙여넣기 하래요. 똑같죠? 똑같이 해볼게요. 자, 1작업에 요만큼 똑같은 범위 다시 복사하는 다음 컨트롤 C 그리고 B2셀에 컨트롤 V 하면은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오른쪽 클릭해서 하셔도 돼요. 전체 넓이 맞춰주는 거 아까랑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기초 데이터 복사 됐고요. 자, 일단 지울까. 자, 부분합이요. 부분합을 할 건데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부터 하래요. 정렬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정렬했냐면요. 보니까 일단 이 출력 형태 보면은 제일 뭔가 복잡한 요기 있죠. 요만큼이 메인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부터 정렬을 먼저 할 겁니다. 어떻게 됐어? 전기요, 먼저 전기 매트, 온수 매트 순으로 돼 있네. 그쵸? 이게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히읗부터 기역으로 돼 있는지, 이게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고 하는데 이거부터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방식에서 정렬을 한 거잖아요. 정렬을 한번 해봐요. 그냥 방식에서 정렬을 누르는데요. 정렬 옆에 보면은요 바로 있어요. 기역부터 히읗, 히읗부터 기역. 뭘로 하냐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위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전기, 요, 전기, 매트니까 이응, 미음. 뭐가 먼저야? 미음이 먼저 나와야 돼, 원래. 근데 이응이 나왔잖아. 거꾸로 돼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히읗부터 기읗. 내림차순으로 돼 있는 거구나. 잘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세요. 내림차순. 요거, 기역부터 히읗이 아니라 히읗부터 기역. 어디서? 방식의 이 셀에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요 순서대로. 그쵸? 모르겠으면 둘 다 눌러보세요. 눌러왔더니, 온수매트 나왔는데 온수매트 마지막에 있네. 아니구나. 바꿔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래 걸로. 하면은 전기요 보호전자, 전기요 보호전자, 전기요 보이로, 전기요 보이로. 순서 다 맞춰 있는 거 확인되죠? 이렇게 하는 게 정렬이에요. 여기 정렬. 됐고요. 모델명의 개수, 가격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써 있어요. 전기요 최대값, 전기요 개수. 근데 주의할 거는요, 요 순서대로 해야 돼요. 모델명의 개수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가격의 최대값. 오케이?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림 보고 최대값이 먼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거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모델명의 개수 먼저 해줄 건데요. 부분합이라는 게 어디 있냐면요, 데이터에 오른쪽 끝에 보면 개요에 부분합이 있습니다. 그쵸? 부분합 클릭 눌러보면은요 자동으로 범위 잡혀 있고요. 전체. 그쵸? 그룹화할 항목은요, 첫 번째 거는 이 가장 복잡한 바로 여기입니다. 방식을 그룹화할 거예요. 방식을 그룹화할 건데요. 사용할 함수는 뭐였지? 뭐 하라 그랬지? 모델명의 개수 먼저 구하래요. 그래서 보면 개수를 구할 거야. 어떤 거? 모델명이요. 모델명 체크. 얘는 체크 풀어줘야겠지? 됐나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눌러보면요. 이렇게 전기요 개수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전기요 개수. 그쵸?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해야지. 가격의 최대값 구해야 되잖아. 그쵸?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똑같이 부분합 클릭. 자, 방식은요. 아니. 그룹화할 항목은요. 방식 그대로. 방식 밑에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방식 그대로 두고요. 사용할 함수는 최대값이요. 가격의 최대값. 최대값, 최대 여기 있다. 최대, 어느 거 가격이요. 이거 아니고요. 됐죠? 그리고 두 번째 거 할 때는 반드시 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 체크해놓고 그냥 하면은요 바뀌어요. 이거 없어지고 거기다 생기는데 그게 아니고 요거를 체크를 풀어주시면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확인 짠 해보면은 이렇게 전기요 최대값, 전기요 개수, 전기요 최대값, 전기요 개수. 이거 너무 작아요. 어떻게 전체 잡고 더블 클릭 따닥 해주시면은 넓어집니다. 원래는 이게 최대로 나온 게 아니라 최대값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근데 버전이 달라가지고 지금 최대로 나왔는데 이거 그냥 고쳐주셔도 돼요. 최대 값으로 고쳐주시면 돼요. 이게 버전이 똑같으면 그냥 최대값 자동 뜰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실 때는요, 시험장에 가서 하실 때는 그냥 그 자동으로 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다르게 떠서 당황스러우면요, 고쳐주세요. 지금 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거 보시고 고쳐주시면 돼요. 그럼 감점 아닙니다. 자, 됐어요. 요렇게 했고요. 그럼 1번이 끝난 거죠. 부분합이 다 완성이 된 거겠죠. 시킨 대로 했으니까. 자, 2번. 윤곽 지우래요. 윤곽이 뭐야? 윤곽 뭐냐? 바로 여기에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를 지우고 싶은데 어디 있냐면요. 부분합 했던 여기 부분합 있죠. 그치. 그 옆에 그룹 해제 보면은요. 개요 지우기 있습니다. 개요 지우기 짠 눌러보면은 지워져요. 이게 버전마다 다른데, 원래 개요 지우기가 아니라 윤곽이라고 나와요. 그냥 윤곽 지우기로 나옵니다, 이게. 개요가 아니라 윤곽 지우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 눌러주시면 돼요. 지워집니다. 윤곽 지웠고요. 치워. 지워, 지워. 그래서 얘도 끝났고요. 자, 나머지 사항 출력때 맞게 작성하세요. 나머지 사항 비교해봅시다. 뭐가 틀린지. 자, 짠짠. 제품 코드 맞고요. 모델명도 제대로 돼 있고, 숫자도 잘 나와 있고요. 8 숫자 다 맞았고. 딱히 다른 게 없는 것 같죠?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할 거는요, 널리밖에 없어요. 아까 이렇게 좁혀 있었잖아.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블 클릭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시키는 출력 형태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저처럼 최대 돼 있으면 최대 값을 바꿔주는 거. 그런 것들 해주시면은 나머지는 정렬도 다 맞고요. 다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돼서 벌써 3작업은 끝났어요. 너무 쉽죠? 절대 틀릴 일 없이 80점 만점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Check.